떠구름에서 저기 초등학교가 되게 잘 보여요. 아이들을 초등학교 입학을 시켜놓고 아이들이 저 뛰어놀고 있으면 엄마가 만원경으로 감시는 오늘은 현석이랑 반포자의 35평을 찍으려고 나왔는데요. 짐이 들어오기 전에 현석이랑 같이 내부 공간을 찍고 왜 이사오게 됐는지를 찍으려고 강남 오렌지 커스텀으로 왔습니다. 현석이를 만나서 지금 반포자에 가고 있는데 반포자이가 잘 사는 동네란 말이야. 지원인지 14년 됐고 물론 너가 세입자로 들어가긴 했지만 거의 전세가 지금 35평이 12억 최저가 나온 게 14억짜리도 있고 그렇게 비싼 집 살면서 막 갑자기 레일을 타고 왜 그러는 거야 너. 너 차 많잖아. 일단 나 월세야 대신에. 1억에 510만원. 510이면 관리비까지 하면 550 나갈 텐데. 용산 해링턴 스퀘어 57평 살다가 자가로 보유하고 있고 거길 전세 주고 반포자의 월세로 이사를 가는 거잖아요. 왜 가는지 너를 모르는 시청자들도 있으니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신축에서 사는 게 삶의 거주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데 금리 인상이라던가 경기 침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사는 집보다는 엉덩이에 돈방석을 뭐 깔고 앉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가는 것도 좋은 곳이긴 하지만 지금 집보다는 평수는 떨어지니까 57평 살 다가 이제 35평으로 가게 되면 실평수도 이제 한 40% 정도 줄어드는 거고 지금 너희가 아이가 둘이 있으니까 35평이 국민주택이라 그러잖아요. 아이 두 명을 키우면서 84제곱미터가 넓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좁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특히 너처럼 이제 큰 평수 살다가 내려오게 되면 평수를 동네는 좀 더 좋아졌죠. 반포자 애들 학교 보내기도 좋고 반포가 이제 용산 해링턴 스퀘어 있는 데보다는 좋잖아요. 살기는 거주 만족도는 되게 높을 거고 애들을 키우기 위해서 반포로 이사를 하는 거고 용산에도 이제 뭐 셔틀버스 오긴 오는데 첫째가 역삼동 쪽으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강남 쪽으로 이사를 가달라고 또 요청을 하더라고. 반포자에 가면 원천초등학교나 원천중학교가 단지 안에 있거든요. 전학을 가면 되겠네 그러면. 아 첫째는 이미 1학년이라서 전학을 가긴 좀 힘들고 둘째가 이제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경기가 계속 어렵다고 하면은 첫째 둘째 전부 다 이제 영어유치원 다녔기 때문에 국제학교 가는 게 원래 테크트리긴 한데 첫째는 국제학교로 가고 있고 둘째는 지금 좀 힘들어서 공립을 그냥 보내자 생각을 해서 반포로 좀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반포 에서 내가 예전에 81평 촬영한 적이 있어. 근데 이제 반포 단지를 돌면서 느꼈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3400세대 대단지다 보니까 그 안에 원천 초등학교나 원천 중학교가 있거든. 거기가 이제 학군이 나쁘지가 않아요. 수십 년 전에는 중공아파트 근처에 있다 보니까 좋은 학군이 아니었는데 반포자이에 하시는 구성원들이 체인지가 되잖아요. 다 교육열이 높고 좀 많이 배우시고 반포자이에 되게 좋은 것 중에 하나가 50평형대 이상이 50%가 넘어. 보통 요즘에 지어진 아리파기니 원베일리니 이런 데는 작은 평수가 되게 많거든요. 한남 뉴타운 상구역 같은 경우도 34평 20평대 공급면적 기준으로 40평대 이하가 80몇 프로예요. 그러니까 대형 평수가 없어. 원베일리도 제일 큰 평수가 60평이란 말이야. 반포자이는 91평, 90평, 81평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50평 이상이 50% 정도 돼요. 세대수에. 아무래도 큰 평수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여유 있는 사람들이 많아. 여유 있는 사람들이 교육열도 좀 더 이렇게 강한 사람들이 많고 교육에 좀 더 많은 돈을 쓰는 분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소득 전문직 중에 큰 병원 하시는 원장님들이나 이런 사람들 많이 살아요. 사업하시는 분들 많이 살고 그런 걸 봤을 때 반포자이 그 안에 있는 초등학교랑 중학교가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물론 뭐 잘 사는 사람 많다고 좋은 학군은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어떤 평균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반포자이 안에서 초등학교 보낼 때 부모들이 굉장히 그걸 만족한다 그러더라고. 단지 안에서 보내니까 위험하지도 않고 길도 안 건너도 되고 스쿨버스도 안 타도 되고 아이의 시간도 절약되지만 부모의 시간도 절약되고 이런 게 정말 큰 장점이라 그러더라고. 반포에 굉장히 많잖아요. 아파트가 강남 아파트가 한참 이제 호황일 때 반포자이 반래퍼 다 이제 뭐 전세가 22억에서 아리팍은 25억까지 이렇게 갔다가 34평 기준으로 지금은 거의 전세가 12억까지 떨어졌어요. 최저가로 거래된 실거래가가 전세가 12억이고 반래퍼도 전세가가 12억 5천인가 그렇고 아리팍도 12억인가 13억인가 막 그럴 거예요. 최저 호가가 12억이에요. 반포자이 같은 경우가. 네. 반포자이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 거야. 나 같으면 아리팍을 갔거든. 전세는 어차피 땅 지분에 대한 가치는 없기 때문에 내가 실제 사용 목적이기 때문에 신축이 전세는 훨씬 더 비싸게 형성이 되는 경향이 있고 그 이유는 사용 가치가 높고 커뮤니티도 잘 돼 있죠. 시설도 좋죠. 인테리어 할 것도 없죠. 이래서 더 비싼 거거든요. 근데 아리팍이랑 반자랑 보니까 한 1억에서 1억 5천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그걸 이제 월세로 환산하게 되면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왜 반포자이로 오게 됐는지 그게 궁금해요. 검색을 해봤는데 반포자이가 형이 말한 아파트들보다 실제 매물들은 조금 더 싼 편이었어요. 거기 올라온 최저 호가가 있긴 한데 전화해보면 실제로 그 호가에 그 매물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 많았고. 반포자이가 그나마 좀 가성비가 좋은 것 같더라고. 반래퍼랑 한 1억 정도 차이 나요 시세가. 실제로 반포자이도 이거보다 더 싼 매물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가보니까 없어. 허위 매물에 좀 치이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그리고 용산 출근이나 이런 거 봤을 때도 반포자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건 나쁘지 않겠더라고. 그래서 좀 선택한 거 있고
그러면 일단은 반내퍼나 이런 데보다는 네. 반보자이를 먼저 선택한 이유가 월세 가격으로 봤을 때 반내퍼나 아리팟보다는 좀 싸다. 그 그렇구나. 이유가 가장 컸다라는 거예요. 그게 일단 컸고 가격으로만 놓고 보면 일단 지상층에 차가 안 다니고 애들이 위에서 뛰어놀 수 있는 거. 그거 진짜 큰 장점이죠. 놀이터도 되게 많고 수영장도 있고 커뮤니티가 되게 좋더라고. 다른 곳을 알아보진 않았지만 굳이 다른 곳을 알아보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옛날부터 한번 여기 살아보고 싶었던 아파트이기도 하고 19년도에 여기 센트럴파크 사기 전에 여기를 살려고 생각도 했었기 때문에 그때 여긴 좀 알아봤던 아파트라서 얼마나 오래 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세도 아니고 월세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알아본 것 같지는 반내퍼랑 반자랑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반자는 지상에 차가 안 다니고 다 지하로 다니게 돼 있고 반내퍼는 지상에 차가 다녀요. 반내퍼 주민들 중에 가장 불만인 게 그거야. 근데 반내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자보다 항상 시세가 1억 정도 비싸게 형성돼 있거든요. 매매 시세가. 왜 그러냐를 보면 반내퍼가 더 살기 좋아요. 사실 반포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살기 좋다라고 하는 건 다 주관적인 거예요. 사실 압구정이나 뭐 논현이나 이런 데 직장이 있는 분들 여기가 훨씬 살기가 좋죠. 다니는 게 편하니까. 반내퍼는 위치 자체가 반포에서 제일 좋은 위치에 있어. 신세계 백화점도 굉장히 쉽게 이용할 수 있고 한강도 너무 가깝고 그리고 조용해.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학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제 반내퍼를 조금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근데 그거는 케바케인 것 같아요. 여기 직장이 가깝거나 이런 분들 여기가 더 좋겠죠. 저희는 반포자의 지하철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높이 제한이 2.3m예요 생각보다 되게 엄청 높은 편은 또 아니고요. 이게 이제 미술품 싣고 다니는 탑차는 여기 못 들어와요. 내가 알거든. 미술품 많이 싫어봐서. 반포자이가 난 항상 올 때마다 헷갈리는데 지인집들 있어서 나도 되게 자주 왔었거든. 너무 헷갈려. 너무 커가지고. 사시는 분들이야 뭐 큰 불편은 없겠죠. 수십 번 왔다 갔다 하니까. 처음 온 사람은 헷갈린다. 그리고 이 주차장 설계가 이 동선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쉽게 알아볼 수 있게끔 다니고 설계가 안 돼 있어요. 아무래도 2009년 3월 준공된 아파트다 보니까 예전에 이런 걸 잘 못한 것 같아. 지하주차장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고 조금 더 이렇게 좀 알아보기 쉽게끔 좀 만들면 참 좋은데 올 때마다 헷갈리더라고 여기는. 살다 보면 적응 되겠죠. 헬리오 시티 9500세대 아파트 가봤니? 지하주차장? 난 갔다가 길어버렸어. 거기 있어. 너무 커가지고. 반포자이 주차장에 들어왔고요. 반포자이 같은 경우는 강폭 주차가 없어요. 아리팟 같은 경우는 주차가 강폭 주차. 완전 강폭은 아니고 2.5m 강폭인가? 뭐 이렇게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는 그런 건 없습니다. 요즘에 고급 아파트들이 약간 강폭 주차를 기본으로 넣는 그런 게 좀 있거든요. 한남더힐은 완전한 건 아닌데 어쨌든 아크로솔프레스트도 강폭 주차를 넣었는데 옛날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좀 그런 게 없더라고. 아파트 주차장인데 레일을 대니까 굉장히 커 보이지만 실제로 여기 옆으로 와보시면 여기 C클래스예요. C클래스를 댔을 때 좁은 건 아니지만 굉장히 넓지도 않습니다. 요즘에 지어지는 좀 고급화하는 아파트들은 다 강폭 주차를 만들거든. 왜냐 이게 문콕 때문에 이게 아주 문제가 많거든요. 저기 아주 좋은 예시가 있네. 저기 대형 세단이 있잖아. 거의 꽉 차네요. 그래서 이 강폭 주차가 안 돼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길을 잃어서 지하주차장에서 이걸 보고 있는데 이쪽 라인이라고. 근데 이쪽 라인이 좀 작은 평수들이 많을 거야.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잖아. 일부러 이제 경부고속도로 옆에다 자원동을 배치했고 이쪽 라인이 조금 이제 큰 평수들이 있을 텐데 큰 평수는 안쪽에 배치해서 좀 조용하게. 여기도 아마 큰 평수가 그럴 걸. 이런데도 큰 평수일 거. 근데 여기는 또 작은 평수더라고. 맞아요. 역시 어느 아파트를 하는 건데요. 저희는 아파트 이거 찾고 있습니다. 반포자에는 3,410세대. 굉장히 큰 대단지다 보니까 중간 중간에 이런 배드민턴 치는데 축구할 수 있는데 농구할 수 있는데 이런 데가 되게 많아요. 중간 중간에 되게 많아요. 유치원도 이 안에 있고 이런 게 가장 큰 장점이야. 슈퍼 대단지. 3,000세대급이면 슈퍼 대단지라고 부르거든. 요즘에는 3,000세대급 아파트가 많지만 이 당시에는 많이 없었어. 그래서 여기가 3,400세대, 반내퍼가 2,400세대였거든. 지금은 이제 원베일리가 3,000세대, 그 옆에 이제 DH클래스트 그거는 5,000세대잖아. 엄청난 대단지들이 유행이 되니까 대단지 아파트들의 장점을 사람들이 많이 인식을 하게 되고 대단지가 더 가격 지지력이 좋다라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건설사들도 이렇게 짓는 거지 일부러. 조합원들이 또 이익도 많이 나고 세대수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분양하는 이익도 많이 나고요. 여기 보면 용적률이 270%야 반포자이가. 용적률이 절대 낮은 아파트가 아니야. 위로 많이 올렸잖아. 그치. 근데 건폐율은 낮아. 그래서 쾌적해 보이는 거야. 십몇 프로밖에 안 돼 건폐율이. 근데 너가 살고 있었던 용산 해린턴 스퀘어는 건폐율이 70%야. 근데 거기는 되게 답답하잖아. 따닥따닥 붙어있잖아. 그리고 앞에 동에서 보면 저 건너편이 그냥 막 보이고 막 이러잖아. 반자도 그렇고 반내포도 그렇고 안에 들어와 보면 높은 아파트들 많으면 굉장히 답답하거든 사람이. 하늘이 안 보인단 말이야. 여기 하늘이 보이는 이유가 건폐율이 낮아서 그래. 건폐율이 조금 높으면 저층 아파트가 훨씬 더 하늘이 잘 보이고 되게 쾌적한 느낌을 주거든. 나인원이나 더힐이 그렇잖아. 근데 거기는 건폐율이 여기다 높아. 아파트가 고층이 아니다 보니까 쾌적한 느낌을 주는데 건폐율도 높고 용적률도 높고 고층이면 진짜 답답해 그 안에 있으면. 요즘 재건축 재개발 사업할 때 이 정도의 건폐율과 용적률과 이 정도 높이를 가지고 있는데 건폐율이 그렇게 나오는 데가 없어. 반자 안에 있는 벚꽃 되게 예쁘다. 이 안에 되게 잘 돼 있네요. 이거 벚꽃 보세요. 반자 안에 있는 벚꽃이잖아. 되게 예쁘다. 반자랑 반내포가 조경을 되게 잘 해놨었는데 재밌는 게 반내포랑 반자가 2세대 아파트라고 보면 돼. 1세대 아파트들은 거의 다 커뮤니티 이런 거 신경을 안 썼고 조경에 대한 집중도 이런 게 되게 떨어졌어. 완전 1세대는 진짜 뭐 1970년대고 그러다 아파트다운 아파트를 짓기 시작한 게 1980년대 이후거든. 현대 아파트가 딱 그렇지. 그러다가 그 패러다임대로 가고 개선이 되고 하긴 했지만 완전히 서울의 아파트의 패러다임
패러다임을 바꾼 게 반자랑 반래퍼야. 반자랑 반래퍼 이후로 사람들이 커뮤니티와 조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어. 그러고 나서 반자 반래퍼 이후에 나온 아파트들이 있어. 그 아파트들이 이제 조경 커뮤니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고급화라는 개념이 이때 생긴 거야. 서울 아파트 역사에서 볼 때 반자랑 반래퍼가 가지는 의미가 있어. 저희는 올라왔는데요, 엘리베이터에서 세대로 오니 복도는 확실히 좀 낡긴 낡았네요.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신발장이고 지금 뭐 청소하고 계시는데 신발 밟고 들어간다고 해서 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35평이죠? 여기 거실이고요. 가구가 없으니까 넓어 보이는데 가구가 좀 들어오면 그렇게 넓진 않네. 거실이 되게 넓게 빠진 타입은 아니네. 35평이니까 그렇게 넓진 않은 거야. 너가 이제 57평 살다 와서 그래. 사실은 그게 이제 체감이 그렇게 되니까. 이거는 원래 빌트인인가요? 이런 거는? 다 빌트인으로 알고 있어요. 아, 빌트인을 이렇게 커브형으로 넣었구나. 요것도 이제 빌트인이잖아요. 에어컨. 요것도 빌트인이고 요것도 빌트인인데 사실 조금 낡긴 했다 이제. 그리고 층고가 좀 낮다. 여기 보니까 그냥 내 손이 닿는 거 보니까 층고가 여기가 2m 20인 것 같아요. 손이 이렇게 닿으면 이건 좀 낮은 거거든 되게. 나도 그림을 형이랑 같이 몇 개 샀잖아. 여기 하나도 못 갖고 와. 그러니까 이게 층고가 낮아서 걸려도 꽉 차게 걸리는 그런 느낌이었다. 그리고 벌태가 없어. 지금 봤거든? TV 놓고 여기 소파 놓으면 여기는 벌태가 없어. 여기 없으면 끝이거든 사실상. 뷰를 보면 여기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거긴 것 같고 이 밑에 보면 이 벚꽃이 되게 예쁘다. 뷰는 그냥 앞동 뷰긴 한데 어설프게 그냥 뻥 뚫려 있는 뷰가 아닌 이상 차라리 저층으로 가서 이 벚꽃을 보는 뷰가 더 예쁠 것 같아요. 창문 세시도 이렇게 열리고요. 이 세시도 되게 좋은데? 옛날에 내가 삼성동 아이파크 가가지고 세시가 너무 후져가지고 되게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 2009년에 지어진 곳이고 이게 다 순정인 것 같아. 되게 조용하네. 이거 열었을 때 조금 이제 바람 소리랑 차 소리가 좀 들리거든요. 닫으면 아예 안 들려. 역시 2009년 8년에 지어진 데가 좋아. 그때부터 서울 아파트가 확 좋아진 것 같아. 여기가 부엌이구나. 부엌이 이렇게 넓진 않은데 순정 등인 것 같아요. 이것도 되게 어둡다. 부엌에 지금 불을 다 켰거든요 이렇게. 근데 요 등 하나랑 요 등 하나가 들어오는데 등이 좀 굉장히 올드 패션하네. 근데 기본적으로 반래퍼랑 반자랑 비교했을 때 반래퍼 되게 많이 가봤거든. 네? 내가 반래퍼를 살려고 했었어. 반래퍼는 순정이 이게 체리색으로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엄청 구려. 인테리어는 반자가 더 나아. 반래퍼는 인테리어 안 하면 너무 올드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 여기는 이제 부엌이고요. 여기가 식탁이 한 4인 식탁 정도 놓고 식사를 하면 될 것 같고 사람이 지나다니는 통로가 너무 좁을 것 같아. 6인 식탁은 좀 무리일 것 같고 4인 식탁을 놓으면 여기서 조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조리를 해서 이 정도 공간을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6인 식탁은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35평인데 서브 주방이 있나요? 여기서 조리를 하고 여기서 또 서브 주방. 여기 인덕션이 하나가 더 있고 여기에서 이제 설거지나 음식물 같은 거 좀 치울 때 이렇게 쓰는 것 같고 여기는 이제 손빨래 같은 거 하고 드럼 세탁기 하나 있고 건조기 같은 거 놔도 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쓸 수 있게끔 공간이 돼 있네요. 그리고 여기도 세시가 이중창으로 돼 있구나. 여기 경부고속도로예요. 이건 좋다. 경부고속도로 앞이라 그래가지고 난 되게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저 앞에 세대 있잖아요. 그 앞에 세대가 더 안 좋아. 거실이 마주 보고 있어 경부고속도로. 이게 진짜 최악이거든. 굉장히 안 좋은 거야. 왜냐면 경부고속도로 엄청 시끄럽고 이 소음 분진이 장난 아니거든. 그래서 이 바로 앞에 있으면 창문에 끼는 거 있잖아 이거. 엄청 껴요. 그래도 안에 좀 들어와 있고 뒷 주방이 여기로 보이니까 이거 좀 괜찮은 것 같아. 닫아버리면 되니까. 거실은 여기 있으니까 이게 참 좋은 것 같아. 여기가 좀 그래도 괜찮은 세대인 것 같아요. 안방 먼저 볼게요. 네, 여기가 안방이에요. 근데 안방이 서브룸에 비해서 되게 크진 않네. 화장실이랑 이런 면적들이 조금 넓게 돼 있는 것 같더라고. 이 정도 안방 크기면 너가 살았던 데랑 비교해서 어때? 안방은 조금 더 작은 편? 침대가 2인용 킹 사이즈가 들어가게 되면 한 요 정도부터 한 요 정도까지 잡아먹을 거고 킹 사이즈 2인용이 들어가면 조금 이제 빡빡한 느낌이 좀 있다. 이쪽에 샤워하고 나와가지고 머리 말리고 여성분들 화장하고 이럴 때 경부고속도로 뷰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근데 경부고속도로 뷰가 나쁘진 않은데 여긴 경부고속도로를 제외하고 이 건너편에 탁 튀어가지고 좋다. 이거는 보일러실. 보일러랑 에어컨 실외기 같은 게 있는 거고 이쪽은 안방 마스터룸의 화장실입니다. 욕조가 하나 있고 확실히 등이 너무 올드하다. 인테리어를 아예 안 하셨구나. 확실히 좀 올드하긴 하다. 근데 관리는 잘된 집인 것 같아. 14년이 됐는데 그래도 뭐 순정 그대로 쓰신 것 같아. 아예 그냥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근데 14년에 이 정도 관리 상태면 나쁘지 않은 거야. 근데 확실히 화장실 층고가 현서가 진짜 낮긴 낮다. 너 손 뻗어봐. 층고가 낮긴 낮네. 여기는 이제 다 빌트인으로 들어가 있어요. 순정이에요 이게 다. 이런 수납 공간 같은 게 되게 잘 돼 있어. 예전에는 아파트들이 조경도 신경 안 썼고 커뮤니티 신경 안 썼는데 2008년 9년 이후로 또 달라진 게 뭐냐면 저는 수납 장들이나 이런 걸 빌트인으로 다 넣기 시작했어. 라이프 스타일 생활 양식이 바뀌면서 시공사랑 시행사 쪽에서 그런 걸 좀 반영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2008년 9년에 지어진 반래퍼 반자가 요즘 아파트
아파트에 비해서는 좀 구식이고 층고도 낮고 막 이렇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잘 지었다는 평이 있었거든. 여기는 서브룸입니다. 서브룸이 생각보다 커. 서브룸이 거의 안방하고 비슷한데? 여기가 마스터룸이고요. 여기가 서브룸인데 서브룸이 생각보다 되게 커요. 아이방이 이 정도면 충분하지. 저대면 뭔 줄 알아? 여기 살던 분이랑 마주쳤어. 그분이 날 알아보는 거야. 러셀 TV에서 보셨다는 거야. 아. 저희는 용산 센트럴파크로 이사 간다는 거야? 맞바꾸잖아. 아. 그래갖고 대박이라고. 아. 너희 집 들어오라고 그러지 그냥. 어? 그러지 말고 다른 집으로 계약하셨대. 여기가 서브룸인데 서브룸에서 저기 초등학교가 되게 잘 보여요. 아이들을 초등학교 입학을 시켜놓고 아이들이 저 뛰어놀고 있으면 엄마가 만환경을 감지니까 이런 거 참 좋은 거 같아요. 오. 여기서 나가서 아이들 학교 보낼 때 엄마들이 항상 아이의 안전 이런 거 되게 신경 쓰잖아. 그러니까 맨날 이제 좋은 데 보내야 된다. 소불버스 좋은 데 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그냥 일하시나 이모님이나 있으면 여기서 손잡고 쭉 가면 한 5분이면 가요. 한 2, 3학년 되면 혼자 가도 돼. 여기는 안전하잖아. 저 단지 아니니까. 이런 게 초품화를 품은 단지들의 가장 큰 메리트인 거죠. 그게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 네, 네. 아 여기도 이제 서브룸인데 아이가 쓰는 방인데 이렇게 수납장이 돼 있고요. 이런 데도 수납장이 다 돼 있습니다. 이거는 따로 설치를 하신 것 같기도 한데 느낌이 순정 같아. 14년이 됐는데도 관리가 잘 된 거구나. 기본적으로 이 마루톤 마루 나무바닥에 여기는 다 대리석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게 순정 인테리어예요. 이게 원래 반자에 좀 신기한 게 안방이랑 서브룸 두 개가 붙어 있고 또 하나가 이 거실 맞은편에 붙어 있어. 그래서 약간 좀 이제 애기 방을 세팅할 때 누구를 이 방을 줘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어. 그런데 여기도 서브룸이 그래도 작진 않다. 내가 최근에 개포자이 프레지던스를 갔다 왔잖아.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가 30평대가 마스터룸은 그렇게 작진 않은데 서브룸 두 개가 너무 작은 거야. 반자가 서브룸이 이 정도 크기면 거기도 훨씬 크거든. 왜냐면 거기는 성인이 누울 수 있는 침대를 서브룸에 넣으면 34평인데 공급 면적이 방을 못 열어. 이 장을 열기가 힘들겠고 설계가 돼 있더라고. 거실이 좀 크지 않아? 거실이 좀 더 크게 빠졌어. 그치, 요즘에 애를 안 낳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구조를 좀 바꾼 것 같아. 서브룸을 좀 쓰기가 애매해지더라고.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나 중학교 갔을 때 너무 작고 어릴 때는 괜찮은데 중학교만 돼도 작은 구조가 이렇게 좀 다르더라고. 여기는 근데 서브룸이 좀 넓어가지고 좀 좋다. 아이 둘 키우기에 딱 좋은 구조네. 서브룸 뷰도 나쁘지 않아. 이쪽 뷰가 다 이제 초등학교랑 벚꽃의 단지 뷰인데 좋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아파트 간격이 넓잖아. 이게 참 메리트야. 왜냐하면 반포자이만 해도 아파트 동이 엄청 많잖아. 40개 동인가 뭐 40몇 개 동이 있을 텐데 이게 동과 동 사이가 너무 좁으면 이게 좀 되게 불편하거든. 해링턴이 너무 아깝잖아. 건폐율 70%거든. 근데 여기 건폐율이 찾아보진 않았지만 20% 미만일 거란 말이야. 반대포도 20% 미만이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이게 밖에서 봤을 땐 빽빽하게 들어선 것 같지만 이 안에서 보면 상당히 이게 넓어요. 사세가 침해도 좀 덜하고 동과 동의 간섭이 좀 덜한 거죠. 이런 데가 이런 건 좀 장점이에요. 그래서 아파트를 높게 올리려면 건폐율을 너무 높게 가져가면 안 돼. 해링턴 스퀘어 같은 경우는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좁은 땅에다 하다 보니까 너무 딱따라 붙여놔서 상업지니까. 또 동이 이렇게 다섯 개가 올라가 있는데 라운드는 뷰가 그래도 좋은데 이제 가운데 길 서로 마주보는 뷰는 시세가 생각보다 좀 밖을 바라보는 데보다 낮더라고. 또 장점은 이게 되게 가깝잖아. 커뮤니티들이 각 동마다 있잖아. 이걸 다 구름다리처럼 위에 3층에 다 이어버렸잖아. 커뮤니티 이동하는 건 되게 편해. 그런 장점은 또 있어. 또 여기는 또 이제 커뮤니티가 멉니다. 워낙 단지가 커서 겁나 걸어가는데 겁나가 멀어. 장단점이 있어. 이게 서브룸 세 개를 다 둘러봤고 지금 여기는 뭐 하시는 거야? 여기는 이제 거실 화장실 같은데 여기 화장실 뭐 금강에 있다고 해서 고쳐주는 거야 집주인분이? 집주인분이 아주 좋으신 분이네. 그리고 마스터룸에 이렇게 베란다 확장 공간이 있는데 베란다를 확장해서 쓸 수도 있는 것 같고 또 어떻게 확장할지 모르겠는데 이분은 확장을 아예 안 하신 것 같아요. 확장을 해도 셋이만 좋으면 그렇게 춥진 않은데 이걸 확장을 하게 되면 여기가 난방이 안 들어오잖아요. 이 밑에가 되게 추워요 사실. 그걸 또 부가공사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공간이고요. 여기가 현서가 엘리베이터가 두 개가 있어. 여기 엘리베이터 하나 여기 하나 있는데 여기가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 28층이니까 거의 70몇 세대가 엘리베이터 두 개를 쓰는 거고 보다. 아 이건 좀 불편하겠다. 그나마 다행이고 25평형은 한 개 있어. 한 개 있으면 막 7, 80세대가 한 개를 써야 된다는 얘긴데 그거 이사라도 걸리면 어떡해. 그 애들 보통 키우는 집이 많은데 애들 통학시간 출퇴근 시간 최악이거든. 엘리베이터 안 와 그러면. 소형 평수들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가 너무 안 와서 어떨 때는 거의 8분 10분을 기다린다는 거야. 엘리베이터를 환장하는 거지. 그러면 그치. 엘리베이터 앞서가지고 10분을 어떻게 기다려. 그런 부분들은 실 입주자분들 여기를 좀 보시는 분들은 고려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밖에 나오니까 새소리도 들리고 아주 좋아요. 난 집 안 안보다 밖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안보다 밖이 훨씬 좋은 것 같아 나도. 신축 살다가 준 군축에 오니까 구축이라고 해야지. 14년 됐는데 좀 답답한 건 있어. 애들 학교 때문에 오기 왔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신축을 선호하는 거야. 아무리 잘 지었어도 14년이 됐으면 신축보다 좋을 수가 없어요. 커뮤니티도 그렇고 안에 시설도 낡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거 있잖아. 다른 거는 인테리어를 해서 바꾼다라고 하지만 층고가 너무 낮다. 강남 신축 중에서 층고가 2m 7-80 정도 되는 데가 있어요? 2m 80은 없지. 아리팍이 층고가 좀 높아. 아리팍은 그 특혜를 받았어. 그럼
그럼 그림을 어떻게 해? 그런데 사신 분들은 100호 이상은 걸기가 되게 쉽지 않은데 100호 이상 안 사지. 아... 보통은 20, 30평대 사시는 분들이 컬렉팅을 하는 경우는 많이 없고 컬렉팅을 하더라도 집에 잘 안 거시고 내가 아는 컬렉터들은 컬렉팅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고가 취미잖아. 근데 대부분 다 큰 평수 살아. 컬렉터들 중에서 뭐 20평대 30평대 사는 사람 난 본 적이 없어 한 번도. 근데 아리팍은 기본적으로 층고가 높아서 원래 일반 아파트가 2m 35 정도까지 올리는 게 거의 맥스야. 왜냐면 사업성이 안 나와 그 이상 올리면. 근데 아리팍은 기본 층고가 2m 45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어. 내가 알기로는. 틀린 정보일 수도 있지만 들어가 보면 내가 지금 반자를 딱 왔잖아. 아리팍하고 가장 크게 다른 점이 뭐냐면 층고야. 아리팍은 새로 지었으니까 당연히 인테리어 신축으로 들어가 있고 세련된 느낌이 좀 더 있고 이렇지만 그 인테리어로 커버할 수 있거든. 층고는 커버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아리팍이 좀 층고가 더 높다. 근데 거기는 아예 특혜를 받은 거야. 근데 반자는 생각보다 층고가 되게 낮다. 나는 너가 나한테 물어볼 줄 알았어. 내가 반포를 생각보다는 그래도 잘 알거든. 내가 반포 30년 살았잖아. 뭐 설해마을 전문가인 줄 알았지. 내가 31살 때 독립을 할 때 내가 바보같이 설해마을 빌라를 사가지고 뭐 가격이 하나도 안 오르고 그러니까. 팔고 이랬는데 내가 아주 멍청한 짓을 했지. 그때는 부동산에 관심이 없었어서 내가 30살인가 집을 처음 샀거든. 근데 그때 내가 반내포랑 반자랑 다 봤었어. 반내포를 갈까 반자를 갈까 고민을 하다가 당시에 내가 반내포 집만 거의 10세대 20세대 정도를 봤고 반내포도 많이 가봤고 그리고 반자 같은 경우도 지인들이 많이 사니까 평화 때문에 다 가봤지. 여기도 영정이한테 물어봤거든. 영정이 아무것도 몰라게 영정이한테 물어봤대. 형 그냥 반센자 와요 왜 이랬대. 저 지가 사니까 저 여기 사잖아요. 아니 뭐야. 아 그냥 거긴 안 갈래. 여기는 기본적으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세입자로 들어오신 분들이 되게 많아. 물론 집주인분들도 많으시지만 반자랑 반내포가 세입자 비율이 되게 높아 생각보다. 집주인들보다 세입자 비율이 더 높을 거야 작은 평수 같은 경우는. 이제 실거주 목적으로 사신 분들보다는 이제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여기 보면 애들이 엄청 많아요. 신기하더라고. 나는 우리 아파트도 그렇고 예전 아파트도 그렇고 애들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 많다는 게 또 좋은 장점 중에 하나지. 이런 시설들 많잖아. 여기서 애들 뛰어노는 거 봐 얼마나 좋아. 부모가 저기서 딱 보면서 지켜볼 수 있고 좋잖아. 이 안에 유치원도 있네. 자이 유치원이라고 돼 있네. 영어 유치원 아, 2년 반 다닌다 일로 옮겼는데 한글을 못 해갖고 지금 의사소통 힘들어. 영어 교육 시킬 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정말 많이 하는 말이야. 모국어를 못하면 영어도 못한대. 보통 그래. 왜냐하면 내가 아는 애들도 영어 진짜 잘하는 애들도 언어기 때문에 영어 단어랑 뭐 문장 구성하는 건 많이 쓰면 다 느는데 한국어 자체를 구사를 논리적으로 못하는 애가 영어를 잘할 수가 없다는 거야. 의사소통은 되겠지. 근데 그치. 잘 못해. 결국은 그 모국어의 베이스가 탄탄하게 돼 있거나 아니면 아예 바일링걸이든가 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언어 자체를 잘하기 힘들다 그렇게 그러더라고. 언어라는 건 하나의 논리 구조야. 논리를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한국어도 그렇잖아. 특별히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치. 똑같잖아. 우리는 말을 되게 잘하는 편에 속하는 사람들이고 다 같이 한국어를 쓴다고 해도 다 같이 잘하는 게 아니거든. 마찬가지라는 거야 영어도. 아 그리고 여기가 아파트에서 딱 걸어 나오니까 유치원이 있고 자이안이라는 커뮤니티고 이게 중앙이구나. 상가드 같은 게 있고 상가는 뭐 별게 없네. 동물병원 파리바게트 그리고 뭐 다 애들을 위한 거네. 전부 독서 논술 뭐 다 이런 거밖에 뭐 태권도 하고 있고 막 이러네. 현석이 덕분에 가구 없는 35평 구조를 그대로 볼 수 있어서 참 좋았고 그리고 좀 인상적이었던 게 반포자이는 진짜 안보다는 밖에 훨씬 좋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여기 계약하게 된 것도 밖에 이렇게 걸어가는데 너무 이게 크고 잘 관리가 된 거야. 아. 이거 보고 아 우리 애가 여기 오면 되게 밖에서 재밌게 놀겠구나 이 상상을 하니까 아, 일로 와야 되겠다라고 확신이 딱 들더라고. 나는 사실 반포자이 잘 온 것 같아. 내가 그래서 너한테 의아한 게 왜 나한테는 반포에 대해서 안 물어봤을까. 형에 대한 기억은 설해마을 빌라 다음에 나인원 그거밖에 기억이 없어. 내가 영정이보다 반포 아파트 훨씬 잘 알아. 왜냐면 나는 자본초등학교 나왔고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들이 다 여기 살아. 그래서 너무 잘 알아. 내가 여기에서 30년을 살다 보니까 중고등학교 뭐 초등학교 친구 다 이쪽에 살 거 아니야. 웬만하면 여기 살았으면 여기 살려고 그러거든 사람들의 특성이. 그래서 나한테 물어보지. 여기 살아보고 다른 데도 한번 가볼 때 한번 내가 얘기를 할게. 뭐. 너가 아직 살아보진 않았지만 너가 지금 살았던 센트럴 파크 해링턴 거기랑 비교해서 장단이 뭐가 있을 거 딱 예상이 되잖아. 직선 비교가 안 되는 게 큰 평수에서 작은 평수로 왔기 때문에 여기도 큰 평수를 봤으면 달라졌을 그치? 수 있을 것 같아. 57평이랑 35평 비교 자체가 사실 좀 애매하긴 해. 내 질문이 잘못됐다. 비교라기보다는 너의 어떤 심정을 얘기해주세요. 4명에서 살기에는 확실히 좀 좁은 것 같다. 아, 장모님도 오시기 때문에 정확히 5명이라 아. 지금 어떻게 방배치를 해야 될지 이제 그게 일단 되게 큰 고민이고 경기가 빨리 안정화가 돼서 큰 평수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좀 커. 계속 30평대에만 난 살았단 말이야. 그러다가 50평대로 한번 살아보고 다시 30평대로 가는 거라 아 이게 사람이 그거는 100% 공감합니다. 공간감이라는 거는 사람이 금방 익숙해지기 마련이고 한번 큰 데 살다가 작은 데 못 간다 그러잖아. 적응을 또 하긴 하겠지만은 앞으로 조금 다섯 식구가 여기 살기에는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일단 좀 걱정으로 좀 들고 좋고 나쁘고는 그 다음에 사실 단점은 없는 것 같아. 그냥 우리한테 이 35평이 작다라는 거 외에는 나는 단점은 여기는 못 찾겠어. 형은 여기가 뭐가 장점인 것 같아? 장점은 너무 명확한 게 일단 단지가 너무 잘 돼 있고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벚꽃들 얼마나 아름다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3000세대급 단지가 아니면 좀 관리가 잘 되는 단지 주민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생활 수준이 높고 이런 단지가 아니면 이렇게 관리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점은 나열하면 너무 많죠. 위치 좋죠. 그리고 압구정 논현동 가기 가깝고 올림픽대로 타기 너무 가깝고. 나는 한강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 가장 큰 장점, 내가 매번 얘기하지만 한강 뷰가 아니에요. 물론 한강 뷰도 있지만 교통이야, 교통. 서울에 있는 그 교통의 동맥이 강변북로랑 올림픽대로란 말이야. 이걸 타면 서울 어디든 갈 수 있어. 근본적으로 위치 자체의 본질적인 어떤 펀더멘털을 봤을 때는 한강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앞으로 더욱더 대세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난 생각을 하고 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서울을 개발하는데 청사진을 그리는 데 있어서 다 한강 주변을 개발한단 말이에요. 한강이라는 게 굉장히 큰 자산이고, 서울에 개발했을 때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는, 서울을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고 매력 있는 도시를 만들 수 있는 큰 자원이란 말이에요. 주변에 뭐 수변 공원들, 한강 공원들도 굉장히 좋고. 반자의 장점이라고 하면 한강과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교통이 좋고 대단지고, 그리고 반포라고 하는 이점이 있는 거죠. 반포라고 하는 그 동네 자체가 하나의 어떤 브랜드인 거잖아요. 반포랑 잠원은 또 다르거든요. 잠원도 물론 아리뷰 뭐 이런 신축 아파트들이 있지만 반포라고 하는 게 하나의 브랜드인데, 저기 DH 클래스트 그리고 이제 원밸리 들어오면 반레퍼도 좀 이제 완전히 구축 아파트가 되고 아리팍도 이제 좀 이제 밀리는 그런 형국으로 이제 변화해 가겠지만, 반포 자이는 어쨌든 3,400세대 대단지로 이렇게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인 거죠. 근데 이제 단점은 너무 층고가 낮아. 반포 자이만의 단점은 아니고 2010년 이전에 지어진 일반 아파트, 고급화를 지향한 주상복합이라든가 이런 데를 제외하고 일반 판상형 아파트 중에 2010년 이전에 지어진 데는 다 층고가 낮아요. 반포 자이도 오랜만에 와서 더 그런지 몰라도 층고가 생각보다 낮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근데 구조 자체는 요즘 지어진 아파트랑은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요즘 지어진 아파트는 거실 위주로 좀 평수를 빼고 서브룸을 줄여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중학생이라든가 고등학생 아이들하고 같이 살기에는 서브룸이 너무 작다라는 좀 느낌이 있었는데, 반자는 서브룸을 좀 많이 빼고 거실이 좀 작은, 그건 장점인 것 같아요. 4인 가족의 경우에는 그게 장점인 것 같고. 천장 높이 외에는 단점이 나는 없는 것 같아요. 신축이랑 비교해서 그런 거지 구축들 다 비슷하지 않나 싶긴 한데. 장점 중에 또 하나는 초품아, 원천 초등학교랑 원천 중학교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모두 다 이제 주민분들만 있는 건 아니지만 안전한 이 공간에서 아이를 안심하고 초등학교를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렇지. 이건 정말 큰 장점이죠. 그리고 학군이라는 것도 사실 반포자이가 처음 들었을 때만 해도 여기 부자들도 있었지만 아닌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원주민들이 많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꼭 이제 아니다 이런 건 아니에요. 절대 그런 뜻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건 인정을 해야 되는 게, 한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나서 10년 정도 지나게 되면 구성원들이 되게 많이 바뀌어요. 아파트 가격이 오른 상태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소득이나 이런 것도 높을 확률이 높고, 그 사람들로 구성원들이 많이 바뀌면 학군도 변하거든요. 한남동 같은 경우도 이제 학군이 없잖아. 한남더이라고 나인원 들어오고 유엔빌리지, 이제 한남 뉴타운 3구역이 다 개발이 되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로 구성원이 다 바뀌게 되면 바뀐단 말이야. 내 아는 형도 한남더이에서 하는 형인데, 근데 재밌는 게 요즘에는 한 학급에 18명밖에 안 된대. 한남 초등학교를 보냈는데 이 형이 컬리너를 타고 다니거든. 컬리너를 타고 갔는데 또 컬리너 한 대가 또 있다는 거예요. 같은 반에서. 근데 18명 중에 일단 롤스로이스 타는 부모가 두 명이 일단 있고, 생각보다 그 형이 얘기해줬는데 18명 중에 한 학급에 3, 4명 정도가 외국인이래. 한남동 얘기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짧게 얘기하면 한남동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실제로 많이 거주를 하잖아요. 뭐 이태원에도 거주를 많이 하고. 근데 그 사람들이 막 국제학교 보내고 이러진 않는다 그러더라고. 그냥 여기에 있는 로컬하고 섞여가지고 보내는 사람들이 많은데, 18명 중에 이번에 입학을 했어요. 그 형 아들이. 18명 중에 3, 4명 정도가 진짜 외국인이고, 그리고 그 중에서 자기 있고 우스갯소리를 컬리너 타고 부모가 있었고, 생각보다 부모님 차례 다 좋다는 거야. 옛날에는 한남동 하면 더이라고 뭐 나인원도 있기 전이잖아요. 한남동에 딸랑 하나 있고 아무것도 없는, 그렇게 됐는데 요즘엔 좀 많이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네,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아, 주차장이 조금 별로예요. 아무래도 좀 14년 전에 지어지다 보니까 주차장이 생각보다 층고가 좀 낮고 좀 찾기가 힘든, 이게 좀 단점인 것 같아요. 처음 온 사람이 찾긴 좀 힘들 것 같고, 큰 평수 사신 분이 얘기해줬는데 거기는 주차도 쉽고 찾기도 편하고 그래서 되게 편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맞아. 작은 평형으로 갈수록 좀 주차 대수도 좀 부족하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맞아요. 81평, 90평 뭐 여기 있는 주차가 좀 편하다고 저도 들었고, 근데 20평대, 30평대 이런 데는 주차가 좀 빡빡하고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간혹 이제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있더라고. 아, 그러면 거기다 세우면 되지 왜 굳이 좁은 데로 가서 거기 세우려고 그래 하는데 겁나 멀어요. 멀어가지고 거기까지 가기엔 좀 힘들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주차장이 요즘 지어진 아파트에 비해서는 좀 투박한 느낌이 좀 있어요.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네. 네. 현석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좀 많이 해봤는데요. 이 아파트를 뭐 리뷰를 한다기보다 현석이가 여기 왜 이사를 왔고 그런 거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찍으려고 했는데, 역시나 나는 말이 많다 보니까 조금 이제 리뷰 형식으로 좀 됐는데, 어쨌든 여기는 이제 용적률 270% 정도의 아파트고, 이 큰 땅이 270%면 상당히 용적률을 많이 쓴 거예요. 여기는 건폐율이 떨어지는 대신 또 고층이 있고, 건폐율이 워낙 떨어지기 때문에 고층 아파트가 많아도 쾌적한 느낌이 나요. 반레퍼랑 반자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정말 쾌적한 건폐율. 이것도 하나의 장점이에요. 왜냐? 구조적으로 나올 수가 없거든, 다른 아파트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쾌적하다.
합니다. 물론 개포동에 있는 아파트들도 건폐율 십몇 프로대가 있어요. 뭐 DH 아너유즈 이런 데는 건폐율이 18%인가 뭐 하여튼 20% 그 언저리일 거예요. 근데 거긴 산을 끼고 있어요. 산을 끼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 산책하고 이러기엔 되게 좋더라고. 나이 들어선 그런데 살기 되게 좋더라고. 산 있으면은. 근데 이런 게 있어. 우리는 이제 압구정 청담동 이런 데 많이 가잖아. 개포동이나 이런 데를 가면 중심지로 오기가 좀 힘들어. 그게 차가 엄청 막히거든. 근데 그게 되게 단점이죠. 어쨌든 장단이 다 있는 건데 반포자리를 둘러보고 느낀 거 살기 편하겠다. 근데 실거주 하기에 아이를 키우면서 교육도 시키고 초등학교 보내고 하기에는 정말 편하겠다. 사람들이 왜 반포에 초품화를 품은 단지 오려고 하는지 그게 오늘도 하루가 이해가 됐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애가 있는 부모가 딱 역을 와보면 막연하게 여기 그냥 살아야 되겠다라고 직관적으로 생각이 들 거야. 아마 나도 그냥 들어서 온 거야. 아 그리고 반포자리 이거 마지막 언급 안 했다. 이것도 장점이야. 50평대 이상 평형대가 50%인 거. 컴포스가 많다. 무서운 얘기를 들었어. 초등학교 원촌 여기를 가면 카더라라서 카더라. 정확한 건 아닌데 애들끼리 너 몇 동 사러 이렇게 하면 아니야 그거 카더라 아니야 진짜야. 뭐 35평 25평 뭐 이걸로 맞아. 나눈데 전세야 월세야 자가야 이걸 또 나눈다는 거야. 그래서 전월세는 카더라 같긴 한데 내가 반포자이에 내 지인들 많이 살거든. 아유. 걔들이 그랬어. 진짜야? 진짜야. 어 그럼 나 어떻게 해. 나 여기 안 되겠네 그럼. 여기 무시당할 거 아니야. 야 너 35평이야? 저리 가. 우리 50평이야 이럴 거 아니야.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실제로 부모들이 만나면 부모들끼리 그게 있대. 원천 초등학교 다니는 이제 부모님들 보면 부모님들끼리 학부모 모임을 하잖아. 그러면 아, 몇 동 살아요 그러는데 우리처럼 외부인들은 몇 동 산다 그래서 망했네. 몇 평인지 모르거든. 근데 망했네. 여긴 다 알잖아. 그래가지고 차별하고 이런 건 없대. 그거 다 그거 거짓말이야 다. 그건 다 약간 좀 과장된 것 같은데 일부 사람들이 70평대 80평대 사는데 70평하고 90평이 같은 동에 있거든. 그 뭐 일부 사람들이 20평? 뭐야 이런 식으로 생각한 사람이 있대. 큰일 났네 오늘 레이크 아니 근데 그럴 땐 딱 이래. 제가 오렌지 커스텀입니다. 유튜브에 토돌 쳐보세요. 다 이렇게 얘기를 해. 일부 사람들의 얘기지만 그런 사람들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겠지. 근데 내 친구들이 얘기는 해줬어. 약간 그게 동으로 좀 갈린다고 얘기는 좀 했었어. 괜찮아 녀석아 너는 네 자가가 있잖아. 57평짜리 아파트가 있잖아. 신축 아파트가. 오늘 현장이랑 재밌게 찍어봤고요.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